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엄청 신기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처음 길러보는 거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바로 이건데요. 자, 오, 바로 이겁니다. 우와, 엄청 크죠 여러분. 보이세요? 야, 크기가 제 손바닥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부분은 진짜 큽니다. 엄청 커요. 오늘 설명할 건 바로 라우스 빅플레임 샌디피즈라는 그런 진해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진해 같은 거는 제가 처음 길러보고 우리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건 외국산 진해는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살짝 꺼려졌는데, 이게 또 길에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다 키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무서운 진해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이제 세팅 준비물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간단해요. 엄청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사육할 수 있는 이런 큰 통이 필요하고요. 저는 일단 성체급? 내가 엄청 크죠.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통을 좀 준비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재로 이용할 코코피트. 일단 바닥재로는 코코피트가 제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이는 귀뚜라미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귀뚜라미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싱싱한 귀뚜라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 아주 엄청 크죠 진짜. 와, 지금 봐도 커요 이게. 저는 이렇게 진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자, 이제 제가 세팅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개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개체의 이런 종류, 이 개체와 비슷한 종류들은 30cm, 25cm 정도 이상으로 자라는 엄청 대형종입니다. 이 진해들은 일단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비추하는 그런 종류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엄청 활발하기도 하고 이제 또 탈출 본능이 엄청납니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이제 엄청 쉽게 탈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멍에 이제 머리만 딱 빠져나오잖아요. 몸이 좀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겠죠. 진짜 잡기가 어려워요 이 개체들은.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좀 비추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 개체들은 이제 습도와 온도에 좀 민감한데요. 습도를 좀 잘못 유지를 시켜주시면 진균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균이 간단히 말하자면 곰팡이에요. 곰팡이, 몸에 생기는 곰팡이인데, 그런 곰팡이가 이제 몸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개체가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또는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로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습하게 해주시면 진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셔야 합니다. 적당히. 그리고서 온도는 이제 25도에서 26도, 저희가 살고 있는 실온 있죠, 실온이 딱 적당합니다. 실온이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먹이 줄 때 좀 탈출할 거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 빼고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단히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통을 열고요. 통을 열고 바닥재를 이제 깔아줄 건데요. 바닥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코코피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너무 수분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당량을 이제 맞춰서 왔는데요. 일단은 너무 많이 하면 필요 없어요. 한 바닥에 적당히 한 이 정도? 자, 오,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갖고 했는데 이거 한 봉지가 다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흔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쉬워요. 이제 은신처를 좀 깔아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밝은 걸 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신처를 좀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코넛 은신처를 사용해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긴 이제 코코넛 은신처. 동화뱀하고 이제 파충류에 좀 많이 쓰이는 거죠. 이런 코코넛 은신처를 이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 놓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더 필요 없어요. 더욱 필요 없고 개체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와, 일단 개체가 이제 바로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혹시 모르니까 핀셋을 준비할게요. 핀셋. 자, 오, 벌써 탈출하려고 하네 이게.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올라온다. 아, 여기서 열어야겠네요. 여기 안쪽에서 이제 저기서 열고 바로 이제 쏟아주도록 할게요. 우와, 나왔다. 오,
오. 자, 일단은 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주고 오 올라오네요. 우와 올라온다. 뭐야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우와 이거 엄청 큰데요. 진짜 통이 작을 정도예요. 와, 나중에 좀 더 큰 통으로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니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귀뚜라미로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 그럼 한번 피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단 피딩을 해줄게요. 우와 지금 근데 좀 오씨 나온다 나온다 나오려고 해서 바로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뭐야 뭐야 어 한 마리 잡았어. 잡았다. 이제 한 마리 물고서 가고 있네요 지금.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계속. 와 여기 지금 물 뭔가 보이시죠 이제. 와 저기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가서 먹을 것 같습니다. 피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안 먹은 개체는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진해를 좀 세팅해봤는데요. 지금 봐도 엄청 커요 진해가. 제가 진해 초보예요. 완전 초보, 생초보. 근데 이것도 지금 지인한테 받아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본 건데 이게 진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해 영상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절지, 다양한 생물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